거기서 왔어요? 전 하복대. 하복대. 네. 네. 뭐, 한 5분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네. 현재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잠수하고 있다고. 네. 네, 집에서. 네. 집에서 나오셔도 5분도 안 걸렸지, 그죠? 네. 네. 아. 그럼 오늘 밤새도 되겠네요. 뭐 쉬는데 뭐 내일 나갈 일이 없잖아. 네. 내일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야 뭐 일찍 가겠지만. 네, 네. 네. 내일 쉬는 날인데. 네, 쉬는 날이요? 네. 아, 맨날 쉬는 빨간 날이에요? 날이잖아요. 네. 아, 내일 또 빨간 날인가?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계시는구나. 나 왜 집에 안 가나 그랬어. 이상하다 했어. 쉬는 날이었구나. 네. 그렇구나. 자, 나오신 분이 누구? 김서영이요. 김서영 씨. 네. 원래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네. 네? 라이브 바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라이브 바에서 뭐 했어요? 그냥 뭐 홀서빙 했어요? 노래도 하고 뭐 주방 네. 봤어요? 뭐 했어요? 네? 노래도 하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또 또 뭐 네. 했어요? 뭐 빨리 다 얘기해봐요. 서빙도 보고 서빙도 보고 또 네. 그게 답니다. 네, 이것저것 다 네, 했어요. 네, 네. 네. 우리는 요새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네. 네. 자, 그러면 김서영 씨는 노래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긴데 누구야 이거? 누가 자꾸 마이크를 건드리는 거야? 자, 오늘 또 평가는 평론가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평론가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평론가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어봐요. 네, 맨정신이네요 오늘은.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 이제 시작할 거죠? 지금부터. 네, 술 한잔 시작할 거죠? 아, 그러니까 안 들려. 마이크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네. 네. 저 이거 이제 요 곡 끝나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술 한 잔 아, 술 한 잔 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저 안주가 뭐예요? 아, 오늘은 네. 누님이 그 닭발을 좋아하셔 가지고 닭발. 네. 닭발 야식에서 닭발 야식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술은 몇 잔 마실 거예요? 오늘 뭐 좀 많이 마셔야죠. 많이 마셔야지. 네. 매일 마시면서 뭘 또 많이 마셔. 네, 알았습니다. 네. 참 채점 좀 잘해 주 평가. 평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서영 씨는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이은아의 봄비요. 이은아의 봄비. 네, 알겠습니다. 이은아의 봄비. 이은아의 봄비. 김서영 씨가 불러준답니다. 네. 자, 외부 안주 반이 금지래. 우리 네티즌 분들이.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갑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돌아온 사람
자, 오늘 노래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도전할 분이 이제 문경에서 오신 분은 어차피 초대 손님으로 모실 거고, 자 우리 미인 언니분들 세 분이 쫙 나왔는데 원래 네 분 나오려고 했는데 한 분은 포기했어요. 네, 한 분은 포기했어요. 지금 술 많이 드셔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네, 봅시다. 네, 우리 평론가 선생님의 평론을 오래간만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 네, 네 들어가세요. 네, 평론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맨정신일 때 한번 들어봐야지 목소리.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네네. 네. 하복도에 계시는 김서영 씨, 네. 이은하의 봄비를 불러주셨어요. 네네. 오늘은 술을 좀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시고. 오, 나도 정상인 것도 처음 봐. 예. 매일 그 취해서 오셔가지고. 노래를... 맑습니다 목소리가. 맑아요. 네. 술 안 드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봄비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노래 실력이 참 매우 빼어나시네요. 음정, 박자, 미모까지 아주 뭐 오늘은 완벽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예, 너무 잘 오케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네티즌 분들이 평론가 선생님한테 한마디 건의하고 싶대. 뭐냐면 그 노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대체 그 평론가 선생님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평론가 선생님이냐고. 음악에 대한 평론가 선생님이야 사람에 대한 평가. 저는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노래를 다 평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미인 언니만 나오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네티즌들이 막 반발이 막 항의가 막 들어오고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주 오늘 퍼펙트하게 노래 잘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네티즌들 점수를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87점부터 90점까지 네,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와, 이야, 그렇군요. 어쨌거나 통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통과하셨는데 앵콜 들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앵콜 듣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빨리 빨리 가. 감사합니다. 아, 네. 다수결로. 네, 네. 다수결로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다수결로 한 분밖에 없었어요. 통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서영 씨,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통과하셨어요. 네. 친구분 오셨나봐요. 친구분이세요? 동생분이세요? 아이고 또 충격 받으시겠네. 친구라 그랬다고. 네, 충격 받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다 이뻐 보여. 네, 다 이뻐 보입니다. 네,